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뜨개 친구 엘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디건입니다. 이 영상에는 가디건 무늬 도안이 간단히 들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준비물. 실은 화이트 이집시언이라는 면실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단종이 되어버린 실이라 제가 실의 굵기와 무게를 같이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늘은 코바늘 모사용 4호를 사용했고요. 단수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추는 저는 두 개만 큰 단추로 사용했지만 작은 단추로 모두 달아서 제작하셔도 되도록 도안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원하시는 느낌으로 준비해주세요. 이 사진이 제가 가디건을 모두 뜬 다음 총 무게를 잰 무게고요. 옆에 사진은 실의 굵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실을 선택해주세요. 이 기호 도안은 가디건에 사용될 무늬 도안입니다. 스샷을 찍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이 도안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실과 바늘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매듭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사슬코를 만들 건데 우리는 사슬코 255코를 만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사슬 255코를 만들 거고요. 지금 다 만들어서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모든 코수를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사슬 하나만 더 떠볼게요. 이렇게 뜨시고 바늘에서 가장 가까운 사슬 중에 두 번째 사슬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바늘에서 가장 가까운 사슬에서부터 세아려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에 들어가서 저희는 짧은뜨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사슬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시면서 혹시나 중간에 뜨지 않는 사슬이 있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쭉쭉쭉 짧은뜨기를 해나가주세요. 이걸 끝까지 코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그때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사슬 하나 더 떠주시고요.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서 제일 먼저 보이는 여기 코 부분에 첫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할게요. 짧은뜨기를 위에 단에 해주실 때는 무조건 사슬 하나 꼭 세워주셔야 돼요. 사슬 기둥으로 높이를 맞춰주시고 난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옆 코에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단도 그렇고 세 번째 단, 지금은 두 번째 단이죠. 세 번째 단까지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저희는 여기가 바로 밑단이라서 밑에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짧은뜨기로 세 단 정도 정리를 하고 위에 무늬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뜨는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 짧은뜨기까지 모두 맞춰서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새로 시작하는 단에는 꼭 사슬 하나 세워서 짧은뜨기 첫 코에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3단까지 짧은뜨기 해서 가지고 올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짧은뜨기로 3단까지 떠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슬 4개를 떠볼게요. 지금부터 무늬단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서 사슬 4개까지 떠주시고요. 사슬 3개는 한 길 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뒤로 뒤집으셔서 처음 보이는 코 부분에는 저희가 사슬 3개를 떴으니까 하나 뜬 거고요. 그리고 한 칸을 띄우고 두 번째 칸에 한 길 긴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하셨다면 여기서 삿을 하나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칸을 띄우고 또 두 번째 칸에다가 한 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삿을 하나 해주시고 또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칸에 한 길긴뜨기입니다. 자, 삿을 하나 더 해주시고 또 한 칸 띄우고 한 길긴뜨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뜨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윗단을 뜰 건데요. 저희는 지금 이 무늬를 두 단을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위로 올라가는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삿을 4개입니다. 4개 해주시고 돌려주세요, 편물을. 그리고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한 길긴뜨기 기둥 위에 코에 들어가서 한 길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삿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기둥 위에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쭉쭉 같은 방법으로 또 한 길긴뜨기를 끝까지 해주시는데 마지막 부분 바로 전까지 저희가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해서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저희는 마지막 부분 여기 마지막 기둥 말고요. 마지막 기둥 바로 전까지 여기 기둥에 한 길긴뜨기까지만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무리 알려드리고 그 윗단은 이제 해오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마지막 바로 전 기둥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때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지막 바로 앞쪽에 코에 저희는 여기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삿을 하나 해주시고요. 한 길긴뜨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삿을 코를 4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개까지가 한 길긴뜨기의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삿을 코를 찾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큰 구멍에 이렇게 쑥 끝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한 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거와 동일하게 떠주실 거고요. 시작은 항상 삿을 4개로 시작할게요. 삿을 4개로 시작하셨다면 편물을 돌려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한 길긴뜨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쭉쭉쭉 뜨셔서 마지막 부분도 방금 전에 마무리한 것처럼 동일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마무리가 되셨다면 그 윗단은 저희가 V자 모양으로 또 무늬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서 저희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는 윗단은 짧은뜨기로 한 단 깔끔하게 넘어갈 거예요. 일단 삿을 하나 떠주시고요.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기둥에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사슬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한 길긴뜨기 기둥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다시 여기 사슬 구멍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다시 기둥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끝까지 짧은뜨기를 마저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 바로 전 여기 두 마지막 바로 전 기둥 코까지만 짧은뜨기 해서 가지고 오시면 여기 마무리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정지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했고요. 이제 짧은뜨기 두 개를 마저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큰 구멍에 일단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밑에서 저희가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그러니까 사슬 구멍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신 분들은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사슬에다가 저처럼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신 분들은 지금도 사슬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한 단의 짧은뜨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윗부분은 저희가 V자 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 두 길긴 뜨기를 뜰 건데 일단 기둥 4개부터 세워볼게요. 4개를 세우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두 칸을 사슬 두 개를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 사슬 6개를 해주시고 편물을 돌려볼게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두 번 감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두 길긴뜨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보셔야 돼요. 실을 당겨서 두 번 빼고요. 실을 당겨서 두 번 빼시고 마무리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감아서요. 기둥 두 개를 지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여기 짧은뜨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서 빼주시면 실이 다섯 가닥이 있거든요. 여기서 걸어서 두 가닥 빼주시고 걸어서 두 가닥 빼주시고 여기서 걸어서 두 가닥만 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걸어서 두 가닥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 두 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부터 반복이 될 건데 보시면 여기서 또 실을 두 번 감아서요. 여기 떴는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마무리하기 바로 전까지만 이렇게 떴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두 번 감아서요. 이번에도 기둥 두 개를 지나 세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이렇게 짧은뜨기 사이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두 개씩 이렇게 모아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슬 두 개 만들어주시고 두 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떴던 부분에 여기 코에 들어가서 저희가 두 길긴뜨기를 뜨시는데 마무리는 하지 않을게요. 자, 실을 걸어서 빼고요. 실을 걸어서 빼고요. 여기서 두 번 감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걸어서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두 개씩 계속 두 개씩 빼주시면 지금 이런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떠주시는데 어디까지 떠주시냐면 마지막 부분까지 뜰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은 아마 코수라든지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바로 전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V자를 뜨시고 난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는 여기 이 부분에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 마지막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 V자를 떠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사슬 두 개 해주시고 두 번 감아 볼게요. 그리고 떴던 자리에 들어가서 두 길긴뜨기지만 마무리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두 번 감아서 저희는 원래 네 번째 들어갔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두 기둥 지나서 들어갔었는데 그냥 마지막 코 거기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씩 똑같이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기둥을 하나 더 세워주는 게 예쁘니까 사슬 두 개 해주시고 이 부분은 온전히 두 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지금 여기 들어갔던 구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코에 이렇게 온전히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짧은뜨기를 한 단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사슬 하나 세우시고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처음 부분과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여기 사슬 구멍 자체에 짧은뜨기가 두 개만 들어갈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짧은뜨기가 세 개씩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처음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고요. 그리고 보이는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에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제 여기 사슬 구멍에 이번에는 짧은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하셨다면 옆에 모아뜨기 한 부분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에 짧은뜨기 세 개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마지막 부분에 여기 사슬 부분은 짧은뜨기가 두 개거든요. 혹시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까지만 짧은뜨기를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정지입니다. 마지막 바로 앞부분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 마무리해 볼게요. 자, 큰 구멍에 들어가서 일단은 짧은뜨기 두 개만 해주세요. 두 개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저는 일단 여기 사슬 구멍 밑에서부터 세아릴게요. 하나, 둘, 셋. 짧은뜨기를 할 건데, 혹시나 이 사슬을 찾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밑에 부분에서 어떻게 마무리 했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편물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뜬 게 저희의 무늬 세트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늬 한 세트로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늬가 지금 짧은뜨기 부분 포함하지 않고요. 몇 센치가 나왔냐면 대략적으로 4cm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기장만큼 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항상 짧은뜨기로 이 무늬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쌓아 올라가셔야 돼요. 저는 이 가디건의 기장을 겨드랑이 밑에부터 여기 밑단 여기까지 한 28cm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한 7세트 정도 뜨시면 되는데, 저보다 조금 짧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세트를 빼셔도 되고요. 두 세트를 빼셔도 돼요. 기장은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기장만큼 떠올려 주시고요. 이제 원하는 기장만큼 떠서 저희는 겨드랑이 밑부분까지만 딱 떠서 그때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앞판도 분리하고요. 뒷판도 분리하고 이렇게 소매도 만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원하시는 기장만큼 올라가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7세트를 할 거예요. 저와 같은 기장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7세트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 길 긴뜨기부터 여기 짧은뜨기까지가 한 세트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여기 윗부분은 밑에 부분과 동일하게 또다시 사슬 4개 하시고요.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하듯이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V자 짧은뜨기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 무늬 부분 떠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지금 무늬를 7세트 떠왔습니다. 밑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 밑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여기까지가 7세트고요. 7세트까지 다 뜨고 여기 지금 실까지 마무리해서 커팅을 하고 온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지금 마커링을 단 이 부분이 63코 또 이쪽 앞부분도 63코 이렇게 간 모습이거든요. 지금 마커링을 하나씩 꺼내셔가지고 두 개면 되거든요. 두 개로 처음 여기 마지막 요 끝부분에서부터 이 코부터 여기서부터 쭉쭉쭉 세아리셔서 63번째 마커링 하나 걸어주시고요. 이쪽도 반대편도
여기 반대편도 척호부터 시작해서요. 척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쭉쭉쭉 세아리셔서 63코까지 세아려서 마커링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진행 알려드릴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커링을 모두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면 저희는 이제부터 윗부분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앞판 말고 뒷판을 먼저 뜰 거예요. 뒷판은 여기 마커링 옆쪽부터 여기도 마커링 옆쪽까지가 뒷판이고요. 저희는 시작하는 면이 어느 쪽 면이냐면 여기 끝난 커팅 면이 오른쪽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물을 이렇게 나란히 놓아주세요. 여기 상태에서 쭉쭉쭉 옆으로 옮겨주시고 저희가 마커링 지금 표시한 부분 옆부분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바로 옆부분 그러니까 옆에 옆에 두 번째에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에 들어가서 저희는 무늬를 또 진행을 시킬 거예요. 일단 실부터 끌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을 끌어와서요. 정확하게 보시면 마커링의 옆에 옆에 두 번째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실을 끌어와 주세요. 그리고 사슬 4개입니다. 4개까지 해주셨으면 여기서 한 길긴뜨기를 뜰 거니까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한 코 띄우고 두 번째에 한 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한 코 띄우고 한 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쭉쭉 가시는데 저희 지금 무늬 넣은 게 지금까지 보시면 한 이 짧은뜨기 윗부분에는 한 길긴뜨기 3개가 올라갔고 짧은뜨기 있고 이 무늬를 또 반복적으로 하실 거거든요. 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뒷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번엔 뒷판은 이 무늬 한 세트를 5세트를 넣을 거예요. 5세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직사각형 뜬 것처럼 뒷판도 직사각형으로 뜨되 저희는 무늬 5세트를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5세트까지 다 하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늬 지금까지 떴던 무늬 뒷판을 5세트 모두 다 해서 이렇게 실도 마무리를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모두 뒷판을 떠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 모두 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는 앞판을 떠야 되겠죠. 뒷판은 여기 그대로 두시고요. 이제 앞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판 시작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마무리 실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진행 방향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실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실이 여기 빠져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잠깐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실을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을 당겨서요. 여기서 사슬 4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 볼게요. 돌려서 여기서 지금 했는 코 말고요. 그 다음 코 말고 그 다음 코. 그러니까 한 칸 띄우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떴는 코에서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한 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또 한 칸 띄우고 또 같이 이렇게 한 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한 사슬 한 개 해주시고 한 칸 띄우시고 한 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시는데 뜨시다 보면 여기 끝부분에 한 칸이 띄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길 긴뜨기 여기까지만 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냐면 한 길긴뜨기 끝까지 하시다 보면 지금 우리가 떠져 있는 뒷판하고요. 지금 뜨고 있는 앞판하고 중간 사이에 한 코가 빌 거예요. 여기는 뜨지 않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팔 달 때 이 부분을 같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 중간, 그러니까 뒷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코는 안 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떠지는 게 정상이니까 요 바로 전까지
이렇게 한 길긴뜨기 딱 뜨고요. 또 돌려서 무늬대로 쭉쭉쭉 올라가시는데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의 무늬는 3개까지만 올라갈 거고요. 3세트까지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목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짝 라운드로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늬를 3세트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긴 부분이 아니라서 금방 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 저희는 이 무늬 그대로, 무늬 세트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이 한 길긴뜨기 3단 해주시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V무늬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요게 한 세트니까 이 한 세트를 3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3세트까지 하시고 실 마무리하지 절대 실 마무리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 저랑 목 부분의 라운드를 살짝 예쁘게 한번 파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3세트를 모두 떠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라운드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삿을 3개부터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볼게요. 편물을 돌리셨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했던 무늬대로 가지 않고요. 처음 부분은 조금 다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기 지금 보시면 한 길긴뜨기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원래 삿을 4개였지만 3개만 했고요. 여기서 한 칸 띄우고 한 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첫 코는 저희가 하지 않았었고요. 첫 코 말고 그 다음 코를 띄우고 여기 부분에 한 길긴뜨기를 했고요. 그리고 삿을 하지 않고요. 다시 한 칸 띄우고 한 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총 사슬을 하지 않는 한 길 긴뜨기의 개수를 8개까지 해주시는데 하실 때 항상 한 칸씩 띄워서 해주세요. 대신에 사슬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했으니까 8개까지 해볼게요. 한 칸 띄우고 또다시 한 칸 띄우고 또다시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했고요. 마지막 8개까지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삿을 하나 해주시고 한 칸 띄우시고 한 길긴뜨기 해주시고요. 또다시 삿을 하나 해주시고 한 칸 띄우고 한 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무늬와 동일하게 이 부분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 부분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떠주셨다면 그 다음 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삿을 4개입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편물을 돌리셨다면 마찬가지로 한 길긴뜨기 코 위에 한 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삿을 하나, 한 길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할 게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와 앞에 부분처럼 삿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어디까지 하는지 제가 개수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세아리시는데요. 여기 기둥 개수로 세아릴 거고요. 11개까지 세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 11개 코 위에 저희는 마커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 바로 전까지만 이 무늬뜨기를 떠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마커링 바로 앞쪽 한 길긴뜨기 코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마커링을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제는 사슬을 하지 않고요. 여기 한 길긴뜨기 코에 한 길긴뜨기만 해줄 거예요. 사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사슬하지 않고 한 한 길 긴뜨기는요 지금부터 세 개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슬하지 마시고 한 길 긴뜨기 코에 그대로 한 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떠주셨으면 바로 편물을 돌려볼게요. 사슬 뜨지 않고 편물을 돌리시고 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사슬 두 개입니다. 사슬 두 개를 떠주셨다면 저희가 바로 옆 코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떠볼게요. 그리고 한 코 띄우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모아뜨기를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옆에 코에다가도 한 길 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한 길 긴뜨기 무늬와 동일하게 진행할 거예요. 모두 줄였으니까 이제 사슬 하나 해주시고 기둥 코마다 한 길 긴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슬 넣어서 이렇게 무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한 길 긴뜨기 무늬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무늬를 끝까지 진행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 부분 끝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사슬 하나 떠서 다음 단 올라가 볼게요. 짧은뜨기 단이기 때문에 첫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사슬 구멍에도 짧은뜨기 해주시고 코에도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쭉쭉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끝까지 갈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모아뜨기 했는 부분이 두 코가 있을 거예요. 일단 마커링부터 준비해 볼게요. 마커링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요. 마커링으로 아까 부분 저희가 모아뜨기 했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모아뜨기 했는 요거랑 요거 여기까지 저희가 안 뜰 거라서 지금 모아뜨기 했는 거 두 번째 요 안쪽에 있는 모아뜨기에 이렇게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커링 바로 전까지 짧은뜨기를 떠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커링의 바로 전 코까지 저는 짧은뜨기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커링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저희는 사슬 4개입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 볼게요. 이렇게 편물을 돌리셨다면 이번에는 두 길 긴뜨기를 한번 떠볼게요. 두 길 긴뜨기 뜨시는 장소는 지금 첫 번째 코 말고요. 두 번째 코부터 세려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에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 사슬 두 개고요. 이제부터는 V자 저희가 여기 무늬했던 거랑 동일하게 갈 거고요. 자, 두 길 긴뜨기 모아뜨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감아야 되죠? 두 번 감아서 네 번째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아뜨기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두 길 긴뜨기 모아뜨기 무늬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끝까지 해주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는 짧은뜨기 단입니다.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 사슬 하나 떠주시고 편물을 뒤집어 볼게요. 편물을 뒤집어서 첫 번째 코에도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사슬 구멍엔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세 개, 그 다음 코에는 하나, 사슬 구멍엔 세 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지금 마지막 여기 마지막 코 보이시죠?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사슬 두 개로 시작해 볼게요. 사슬 두 개 주시고요. 편물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편물 정리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는 저희가 사슬 두 개를 떴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코에 한 길이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한 길이 긴뜨기 모아뜨기를 한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떠주시고요. 한 칸을 띄우고 저희는 한 길이 긴뜨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또 한 칸 띄우고 한 길이 긴뜨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랫단 여기서 한 것처럼 여기 밑에 일반단으로 한 것처럼 사슬 하나 하고 한 칸 띄우고 한 길 긴뜨기 한 그 단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살짝 줄인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으니까 끝까지 한 길 긴뜨기 요 부분을 떠서 가지고 올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따라오셨죠? 여기 한 길 긴뜨기 단을 모두 했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사슬 4개입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리셔서 이 부분에서 사슬 지금 4개를 떴으니까 한 길 긴뜨기를 여기 한 길 긴뜨기 코에 떠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뜨시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밑에 단과 동일하게 이렇게 뜨시면서 마지막 여기 지금 요 부분을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마커링 준비하시고 여기 지금 모아뜨기 했는 코 여기 한 코랑 바로 옆에 한 길이 긴뜨기 코랑 모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한 길이 긴뜨기 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서 일단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한 길이 긴뜨기 여기 한 길이 긴뜨기 위에 있는 마커링 여기 바로 전 코까지만 여기 한 길이 긴뜨기 무늬를 떠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커링의 바로 앞쪽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마커링을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커링이 들어가 있던 코와 옆에 코를 저희가 모아뜨기를 할 건데 모아뜨기 하시기 전에 사슬을 하나 하시고요. 모아뜨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편물을 돌리셨다면 여기 사슬 있는 부분 말고요. 여기 첫 코도 말고요. 사슬을 지나서 여기 한 길 긴뜨기 요 기둥에다가 들어가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한 길 긴뜨기를 해서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를 뜨고 이제부터는 또 끝까지 이렇게 한 길 긴뜨기 무늬를 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기 끝부분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뜨셨다면 이제 윗단은 짧은뜨기 단이죠. 짧은뜨기 단은 사슬 하나로 시작해서 편물을 다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물을 뒤집으셨다면 첫 코에 먼저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사슬 구멍에 그 다음에 코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는 그냥 끝까지 모두 해주세요. 끝코까지 여기 사슬은 뜨실 필요 없고 끝코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사슬 구멍에도 당연히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여기 끝코까지 짧은뜨기에서 같이 구워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끝코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는 V자 모양 두 길이 긴뜨기 무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슬 4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편물을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편물을 뒤집으셨다면 이번에도 독일긴뜨기를 뜰 건데 첫 코가 아니고요. 두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독일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사슬 두 개입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독일긴뜨기를 하시는데 마무리하지 마시고 하시는 거 아시죠? 이 부분에는 저희가 독일긴뜨기 무늬 부분을 뜨는 거라서 밑에 부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잘못 떴었네요. 자, 저처럼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자, 제가 잘못 뜰 때도 있죠. 이렇게 독일긴뜨기 모아뜨기를 진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면 이제 다 떴어요. 2단 뜨고 위에 짧은뜨기 단 뜨시면 저희는 바로 어깨 연결을 할 거예요. 시접이 없고 이렇게 맺히는 부분이 없이 저는 입고 싶어서 이렇게 시접 없는 도안으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지금 자세가 조금 불편해서 여기까지 떠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는 보시면 아마 이전처럼 이만큼 많이 남지 않고 요 부분에서 끝나서 약간 조금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마무리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부분은 여기서 끝나서 무늬가 많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냥 끝코에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일단 혹시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은 여기 무늬까지만 떠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그러면 마무리 부분 같이 해보도록 준비해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바로 전까지 떠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모자라게 남았죠?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진행을 해서 볼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마지막 코에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 두 개에 독일긴뜨기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사슬 하나로 윗단을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편물을 돌렸고요. 첫 번째 코부터 들어가서 짧은뜨기 진행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짧은뜨기 두 개, 그러니까 구멍에는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구멍부터는 세 개씩 들어갔죠. 이렇게 쭉쭉쭉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이제는 어깨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사슬 3개를 일단 떠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뒷판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뒷판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시접 없이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슬로 이어 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떴는 게 일단 코를 세어려 볼까요? 지금 여기 사슬 떴는 코, 여기 첫 번째 사슬 떴는 사슬이 연결된 코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두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2개까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2. 여기 이 부분까지 왔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 코에 들어갈 거니까 33개째 뒷판에 33개째 이렇게 마커링을 끼워 볼게요. 그리고 연결하는 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편편하게 펴신 상태에서 이렇게 펴신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슬 3개 떴는 게 혹시 저처럼 이렇게 풀리셨다면 다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삿을 3개를 떠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편물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실 정리 조금 해서 저는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 삿을 3개 있는 상태에서 뒷판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마커링 끼운 왼쪽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삿을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코 사슬이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저희가 옆에 코 사슬에 옆에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 할게요. 그리고 또다시 사슬 3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떴는 부분, 여기 지금 뒷판에 떴는 부분 옆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해주세요. 사슬은 3개입니다. 이렇게 사슬이 3개입니다. 3개까지 뜨셨다면 이번에는 아까 앞판에서 떴던 여기 코 부분에서 한 코 띄우고 가도록 할게요. 한 코 띄우고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사슬 3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뒷판에도 한 코 띄우고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3개이고요. 그 다음 또다시 한 코 띄우고 이번엔 앞판이에요. 앞판에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3개 하고 뒷판으로 넘어가서 한 코 띄우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다시 사슬 3개 해주시고 한 코 띄우고 빼뜨기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끝까지 해나가시는 건데 지금 제가 영상을 끊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치타가 들어와서 고양이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슬 3개 그리고 빼뜨기고요. 또다시 사슬 3개 한 칸 띄우고 빼뜨기고요. 또다시 사슬 3개 한 칸 띄우고 빼뜨기. 또다시 사슬 3개 한 칸 띄우고 빼뜨기. 지금 저는 앞판, 뒷판 번갈아 가면서 빼뜨기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판, 뒷판 번갈아 가면서. 혹시 저번에 엄마야 치타가 너무 많이 우네요. 제가 치타 잠깐 내보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는 치타를 내보내고 왔고요. 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다시 뒷판에 들어가서 한 칸 띄우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끝코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한 코씩 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앞판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고 또 뒷판에 들어가서 한 칸 띄우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한 칸 띄우고 앞판에서 빼뜨기 사슬 3개 한 칸 띄우고 빼뜨기 사슬 3개 또 한 칸 띄우고 빼뜨기 사슬 3개 또 한 칸 띄우고 빼뜨기 사슬 3개입니다. 조금 더 시원해 보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슬로 연결하고 있어요. 어깨 부분은 굳이 바느질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특히 여름 옷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린 옷으로 제작을 하셨다면 이런 방법도 괜찮죠. 이렇게 사슬 3개 또다시 사슬 3개 그리고 뒷판에도 한 칸 띄우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개수가 조금 어그러졌나 봐요. 지금 저처럼 혹시나 개수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개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중간중간 맞는 게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까 틀렸던 부분 바로 잡아서 가지고 왔고요. 중간에 제가 두 코씩 띄웠더라고요. 혹시 마지막 부분이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것처럼 맞지 않다면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코 부분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도 마지막 코에 빼뜨기 들어가시고 사슬 3개에서 이쪽 뒷판에도 마지막 코까지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실을 커팅해 볼게요. 자, 실을 뺑 땡겨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연결된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튼튼하라고 제가 조금 촘촘해 보이도록 땄고요. 이 부분이 이제 라운드로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대쪽 떠보도록 할게요. 반대쪽 부분 뜨면서 또 저희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면은 어디서 시작하시냐면 저희가 등판 부분 이렇게 직각으로 지금 한쪽 면이 아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판이 오른쪽으로 가게 위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떠야 될 부분 저희가 이 면을 가지고 왔어요. 자, 실도 준비해 주세요. 실도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면 떠졌는 코 옆코 한 코를 띄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실을 끌어오셔서 조금 실을 넉넉하게 잡을게요. 이렇게 실을 끌어오셔서 사슬 4개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 길긴뜨기 무늬를 한 코 띄우고 들어가 볼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또다시 한 코 띄우고 무늬 해주시고 또 한 코 띄우고 이쪽에 무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또다시 무늬를 올려 볼 건데요. 이쪽 저희가 했던 쪽과 동일하게 저희는 무늬를 3세트를 올라갈 거예요. 무늬를 3세트를 올라갈 거고요. 저희가 무늬 이 부분을 3세트까지 하시면 또다시 라운드 부분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라운드는 지금 시작한 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작과 끝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어서 보지 마시고 저랑 같이 라운드를 꼭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3세트 무늬 해서 가지고 올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반대쪽 부분도 이렇게 3세트 마무리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부터 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대편 부분하고 시작하는 부분 자체가 달라요. 이쪽이 소매 쪽이고요. 이쪽이 지금 앞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비슷한 형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가 앞쪽에 있어서 키느라고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제부터 지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윗단 짧은뜨기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한 길긴뜨기 무늬단을 뜰 건데 저희가 지금 표시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마커링 준비하셔서요. 지금 14번째 코에 요 마커링으로 표시를 하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표시냐면 여기 아니고요. 이 부분,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세아려서요. 14번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째. 여기 지금 14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저희는 한 길 긴뜨기 무늬를 여기 지금 14번째 여기 왼쪽까지 여기까지 저희는 떠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무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슬 4개를 떠주시고 편물을 뒤집어 볼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첫 코는 뜨지 않고 두 번째 코 띄우시고요. 이렇게 한 코 띄워서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또 한 코 띄워서 한 길긴뜨기. 지금 이 무늬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 무늬 그대로 여기 지금 마커링 바로 전 코까지 한 길긴뜨기를 딱 떠주시면 돼요. 여기 한 길긴뜨기 마커링 전까지 떠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마커링 바로 전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마커링을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커링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저희는 지금 한길긴뜨기를 사슬 없이 떠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사슬코를 뜨지 않고요. 지금부터 사슬코를 뜨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한 코 띄우고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하지 않고 한 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끝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번에는 사슬 없이 한 코씩 띄워서 여기까지 한길긴뜨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길긴뜨기를 하셨다면 저희는 사슬 하나 하고 실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실 마무리 하시고 편물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실을 또 준비해서요 가지고 올게요. 저희는 이번에도 마커링으로 표시를 한번 할 거고요. 어디 부분이냐면 지금 이쪽 오른쪽에 편물을 뒤집었는 오른쪽 부분에 이 부분에 지금 7번째까지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여기 7번째 부분에 마커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번째 여기에 바늘을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기억하셨다면 마커링은 빼주셔도 돼요. 혹시나 마커링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게 되면 코를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사슬을 3개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슬코 보이시죠? 사슬구멍 보이시죠? 여기 사슬구멍에는 뜨지 않고요. 옆에 한길긴뜨기를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하지 않고요.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코에 해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코에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요거 4개 사슬 기둥까지 포함해서 4개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슬 하지 않고요.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사슬을 넣어서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이제부터는 본래 무늬와 같은 무늬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설명 없이 끝까지 뜨시면 돼요. 끝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길긴뜨기를 모두 떠주셨다면 이번에는 사슬 4개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편물을 돌리셨다면 저희가 요 부분에 또 한길긴뜨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하셨다면 저희가 또 어디까지 떠야 되는지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마커링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끝부분으로 오셔서 여기 지금 끝부분이요. 여기 지금 이 끈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뜨고 있는 건 2단이거든요. 2단에 끝부분으로 오셔서 여기 보시면 사슬 기둥으로 세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째의 기둥의 코에다가 저희가 마커링을 이렇게 걸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바로 전까지만 저희가 한길긴뜨기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뜨시는 건 저희가 사슬 끼워서 원래 무늬대로 뜨시는 거예요. 원래 무늬대로 여기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마커링 바로 앞쪽까지 뜨셨다면 저희는 요 마커링을 또 빼보도록 할게요. 마커링을 빼시고요. 지금부터 모아뜨기를 할게요. 사슬 없이 모아뜨기를 지금 마커 있던 코와 마커가 없는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이 코 이거 두 개를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옆에 코로 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모두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코 띄우고요. 여기 지금 두 코를 또 모아뜨기를 해볼게요. 한 코 띄우셔야 돼요. 한 코 띄우고 이렇게 두 코를 모아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모아뜨기 하셨다면 저희는 이제 이대로 편물을 돌려볼게요. 이대로 편물을 돌려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기둥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삿을 하나 해주시고요. 빼뜨기는 여기 그 코에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원래 하던 짧은뜨기처럼 사슬 구멍에 하나, 코에 하나 이런 식으로 끝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그때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여기서 끝코까지 짧은뜨기를 모두 하셨다면 사슬 6개로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V자 무늬단이에요. 자, 이렇게 두 길긴뜨기를 모아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그 다음 사슬 두 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들어가서 지금 이 문이 다 뜨실 수 있죠? 밑에 부분에 다 뜨셨으니까 지금 똑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마지막 부분만 지금 달라지는 거라서 이 부분 제가 마지막 부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똑같이 뜨셔서 여기 마지막 코 오기 바로 전 무늬까지만 떠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마 이 부분에서 멈출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앞에 있는 기둥 두 개 남겨두고 이 부분에서 무늬가 멈출 거고요. 끝에 오는 무늬는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떠오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여기 무늬까지 이 부분까지 뜨셨다면 동일하게 사슬 두 개 떠주시고요. 여기도 모아뜨기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끝코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끝코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뒤로 편물을 돌려서요. 편물을 돌리셨으면 첫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여기도 안에 세 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하나 해주시고 여기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세 개 해주시고 또다시 코에 하나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끝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그 윗단 부분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하셨다면 윗단은 저희가 한길긴뜨기 무늬단이에요. 한길긴뜨기 무늬단은 저희가 사슬 4개로 시작했었죠. 사슬 4개로 시작해서 한 첫 번째 코는 아니고요. 두 번째 코를 띄워서 여기 한 코 띄워서 이렇게 한 길긴뜨기를 했었어요. 맞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가 어디까지 뜨냐면요. 저 여기 이쪽 부분에 짧은뜨기 마지막 거와 마지막 바로 앞에 거를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뜨기 하기 전 왼쪽부터 세아려서 하나 두 번째에 일단은 마커링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전까지만 떠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뜨다 보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마커링 바로 옆부분, 요 부분은 뜨지 않는 코가 될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떠서 한길긴뜨기를 뜨실 거고요. 이 부분에는 사슬코가 오는 부분일 거예요. 사슬코가 오고 바로 이 부분에 모아뜨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 부분 와서 정지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마커링 있는 전전 여기 한길긴뜨기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마커링 전전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마커링을 빼볼게요. 그리고 아까 마커링이 있던 자리 구멍이 크게 났죠? 이 부분과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을 한길긴뜨기로 모아뜨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요 단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슬 두 개로 올라가고 편물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편물을 이렇게 뒤집으셨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코 부분 말고요. 사슬 구멍 왼쪽 부분에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똑같이 한길긴뜨기 무늬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한길긴뜨기 무늬를 쭉쭉쭉 떠주시면 마지막까지 딱 맞게 떨어질 거니까 요 부분까지 떠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저는 끝부분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에서 또다시 사슬 4개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편물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편물을 뒤집어 주시고 이번에도 사슬 기둥에 이렇게 코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 코에 한길긴뜨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는 아까처럼 여기 마지막 코와 그 전 코를 저희가 모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또다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슬 두 개와 한길긴뜨기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모아뜨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코만 한 코로 세아리시고요. 그 다음 사슬 여기 구멍은 치지 마시고 요 기둥 코 코와 코를 모아 뜰 거기 때문에 여기 기둥 코에 저희가 마커링을 끼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둥 코에 마커링을 끼워 주시고 여기 끼워져 있는 마커링의 기둥 코의 오른쪽에 요 부분까지 한길긴뜨기 떠 주시면 돼요. 무늬를 여기까지 떠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떠서 다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지금 여기 마커링 있는 바로 앞쪽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마커링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거하셨다면 저희가 지금 마커링 있던 코와 그 왼쪽에 있는 여기 기둥의 코와 요 두 코를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사슬 하나만 떠주시고요. 두 코를 모아서 떠볼게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은 짧은뜨기 단입니다.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이제 편물을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으셨다면 짧은뜨기는 항상 첫 코에도 떴었기 때문에 첫 코에 하나 떠주시고요. 이제는 밑에 단처럼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짧은뜨기를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 구멍에도 넣어주시고 코에도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끝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변화 없이 끝까지 넣어주시고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윗단을 올라가 볼게요. 윗단은 사슬 6개를 해주세요. 6개 해주시고 편물을 뒤집어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모아뜨기,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했었죠. 그거를 할 거예요. 지금 첫 코에 먼저 넣어주시고요.
마무리 해주지 마시고, 원래는 저희가 이만큼 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예외로 저희가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들어가서 모아뜨기를 마저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는 똑같이 가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끝코까지 떠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두 번 돌려서 이렇게.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늘려뜨기와 모아뜨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 두 개. 또 다시 늘렸다 주시면서 모았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슬 두 개로 시작하고 늘렸음과 동시에 모았다 주세요. 그 다음 또 사슬 두 개 늘렸음 동시에 모아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2단 하고요. 위에 짧은뜨기 단만 마저 해주시면 이 부분 앞판은 끝이 나고요. 저희가 바로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 연결까지 저희가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두 개 해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마저 모아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끝코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아뜨기까지만 딱 해주시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짧은뜨기를 바로 할 거고요. 자, 짧은뜨기 해볼게요. 여기서 사슬 하나 떠주시고 편물을 돌리셔서 첫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부분에는 저희가 짧은뜨기 3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코에 하나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짧은뜨기 3개 해주시고요. 다시 코에 해주시고요. 또 다시 짧은뜨기 3개 해주세요. 그 다음 또다시 짧은뜨기 코에 해주시고요. 또 사슬 구멍에 3개입니다. 코에 하나 해주시고 또 3개 해주시고요. 여기 코에 해주시고 또다시 3개입니다. 그 다음 또 코에 해주시고요. 여기도 3개입니다. 그 다음 코에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짧은뜨기 2개고요. 마지막 코에 하나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이 부분 앞판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깨를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앞쪽에 반대쪽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저희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편물 먼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이렇게 붙여놓은 면을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 면을 저희가 붙였던 면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면으로 같이 이렇게 두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대로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요. 저희가 지금 붙이려고 하는 면을 이대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저쪽으로 연결되고 한쪽은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지니까 이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 지금 연결하실 때 보시면 여기 끝부분은 항상 한 코씩 띄웠었고요. 마지막 여기 앞서피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지금 띄우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똑같이 떠야 하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도 한 번씩 깜빡하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사슬 3개를 해주시고요.
여기 들어가서 마지막 코에 뒷판입니다. 뒷판 마주보고 있는 곳에 첫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해주시고 또다시 삿을 3개 해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로 뜨시는 것보다 약간 이제 앞판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게 조금 뜨시기가 훨씬 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이 앞판이고요. 이쪽이 뒷판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뒤집었고요. 그리고 한 코, 첫 번째 코 말고요. 두 번째 요 한 코를 띄우고 여기 세 번째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삿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한 코 띄우시고 빼뜨기 또 삿을 해주시고 여기서 또다시 한 코 띄우시고 빼뜨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떠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조금 접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떠주시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부분에 이 마지막 앞판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마지막 띄워서 뜬 요까지 떠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 같이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코, 여기 V자 바로 위에 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한 세 번째까지만 떠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여기 지금 앞판 쪽에 여기까지 떠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삿을 3개 해주시고요. 지금 뒷판에 또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뒷판에 또다시 한 코 띄우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삿을 3개 해주시고 앞판으로 돌아가서 한 코 띄우고 또다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다시 3코 삿을 해주시고 또다시 뒷판으로 돌아와서 한 코 띄우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또다시 삿을 3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코에 바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코에 딱 들어가서 띄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띄울 칸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앞판이에요. 앞판 마지막 코 들어가셔서 빼뜨기 해주시고 삿을 해서요. 이번에는 뒷판인데 띄우지 마시고요. 띄우지 마시고 아까 떴던 부분 바로 옆 칸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실을 삿을 하나 떠서 커팅을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짠! 저희는 이제 어깨 두 쪽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입어보실 수 있는 느낌의 편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입어보실 수 있는 느낌의 편물이 나왔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할까요? 목을 할까요? 팔을 할까요? 자, 저희는 일단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쪽 팔 떠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 이제 팔 뜨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바느질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부분 팔을 만들면서 이렇게 여기서 바로 만들어 올라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뜨는 방법과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뜨는 방법 그대로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왼쪽 다르지 않아요. 방법이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편물을 먼저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밑에 겨드랑이 부분에 저희가 뜨지 않았던 한 코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이실까요? 겨드랑이 부분이에요. 겨드랑이 부분. 항상 여기가 뒷판이고 여기가 앞판인데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뒷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고요. 어디든 상관없고 여기 이 부분은 겨드랑이 부분이어야 해요. 떠지지 않은 이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 볼게요. 끌어서
삿을 하나 하시고요. 저희는 먼저 짧은뜨기 단을 먼저 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가 짧은뜨기 먼저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짧은뜨기 한 단을 해놨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지금 여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에는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는 뜨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길긴뜨기 기둥 부분에 또 짧은뜨기 두 개. 여기 이 부분에 연결 부분에도 뜨지 않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위쪽이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길긴뜨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짧은뜨기 세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세로 부분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부분에는 다시 짧은뜨기 두 개고요. 여기 연결 부분에는 하지 않고요. 기둥 부분에 또다시 짧은뜨기 두 개. 또 여기 기둥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단에 여기 첫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여기 두길긴뜨기에는 짧은뜨기 세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지금 짧은뜨기 단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모두 한길긴뜨기 기둥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짧은뜨기 두 개씩 기둥에다가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반복성이 보이죠? 지금 저는 한길긴뜨기 기둥에는 항상 짧은뜨기 두 개를 했고요. 짧은뜨기 단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두길긴뜨기 부분에는 짧은뜨기 세 개였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바퀴 뱅글 돌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길긴뜨기 사슬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두 개고요. 양옆으로 짧은뜨기가 되어 있으니까 짧은뜨기 한 개씩 해주시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떠주시냐면 그냥 끝까지 여기 끝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끝코까지 떠주시고 끝코도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단이거든요. 여기 짧은뜨기 첫 요 단까지 여기까지 딱 떠주시고 첫 코에 저기 빼뜨기 해서 저희가 빼뜨기 마무리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첫 코에 빼뜨기까지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제는 사슬 4개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무늬뜨기 단 요거 아시죠? 요거를 지금 할 거예요. 여기 한 칸 띄우고요.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한 칸 띄우고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요 단도 한 바퀴 뱅글뱅글 돌려서 여기 첫 번째 코 사슬 코에 가셔도 되고 구멍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요 부분에 빼뜨기 딱 하셔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한길긴뜨기를 모두 뜨시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코가 조금 한 코가 더 남을 거니까 저희가 일단 마무리 부분은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여기 한길긴뜨기 요 무늬 부분을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끝에 부분 마무리하지 마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마지막까지 모두 뜨셨다면 두 코가 남는 게 맞아요. 두 코가 남으시게 되면 저희는 여기서 한길긴뜨기에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저희는 두 코 남은 그대로 그냥 이대로 띄워 줄 거예요. 그리고 첫 기둥에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
저처럼 코에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큰 구멍에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저는 코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윗부분에는 사슬 4개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한 길긴뜨기, 무늬뜨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 지금 무늬뜨기 하신 거 기둥마다 항상 했었잖아요. 여기 한 길긴뜨기, 무늬뜨기, 여기 이 부분부터 이 한 길긴뜨기 단을 두 단을 더 해서 가지고 올게요. 저랑 같이 뜨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길긴뜨기, 무늬뜨기 부분을 두 단만 더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두 단 다 하셔가지고 저희는 만날게요. 그럼 지금 정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길긴뜨기 무늬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저는 여기서 윗단을 올려볼게요. 바로 윗단은 짧은 뜨기입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빼뜨기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해주시고 사슬 구멍에도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위에 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쭉쭉쭉 짧은뜨기를 한 바퀴 뱅글 돌려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짧은뜨기를 쭉 한 바퀴를 돌려서 첫 코에 빼뜨기 마무리까지 해서 저희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짧은뜨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저희가 그 다음 단은 두 길긴뜨기로 V자 만드는 단이잖아요. 여기서 이대로 그냥 진행시키지 않고요. 이렇게 빼뜨기만 한 상태에서 편물을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편물을 뒤집어 주셔서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여기 코에 바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사슬 6개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번 감아 주시고요. 여기 원래 나왔던 여기 처음 코에 들어가서 두 길긴뜨기를 모두 하지 마시고요. 모두 모아뜨기 하듯이 여기까지만 진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아뜨기를 또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두 번 감아서 두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들어가서 진행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처럼 저희가 V넥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쭉쭉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끝부분에 아마 코수가 조금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오기 전에 무늬까지만 떠서 아마 한 요쯤에 끝나게 될 거예요. 요쯤에 끝나는 무늬까지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 부분은 저랑 같이 마무리하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편편한 요 부분들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쭉쭉쭉 V자 두 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정지입니다. 자, 뜨시다 보면 이렇게 애매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될 거예요. 여기 이 부분부터 제가 같이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사슬 두 개만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시고요. 이번에도 늘려뜨기와 모아뜨기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어디 들어가지 싶으시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들어갔었는데 네 번째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어디냐면 하나, 둘, 세 번째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마저 마무리하듯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해요. 자, 두 번 감아서요 두 길긴뜨기를 그냥 단은 아니고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떠야 될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이 벌써 V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로 땡기셔서 모두 빼뜨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두 사슬코에 떴기 때문에 사슬코에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밑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코에 들어가서 저는 빼뜨기를 했습니다. 사슬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휙 감아서 떠주셔도 돼요. 그러면 2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가 사슬 하나를 떠서 이번에도 편물을 뒤집어 볼게요. 편물을 뒤집고 왔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코가 보일 거예요. 왼쪽에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3개 해주세요. 그리고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 바퀴 도시는데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는 무조건 짧은뜨기 3개이고요. 마지막 마무리 부분 저랑 같이 할 거니까 여기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3개까지만 해서 저랑 마무리 같이 하도록 해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3개 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꼭 구멍이 코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뜨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코도 아닐 뿐더러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떴던 첫 번째 코에 쏙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쪽 코 한 코 이동해서 바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윗단은 저희가 여기 한길긴뜨기 무늬단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작이 사슬 4개죠.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시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해주시고 한 칸 띄워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한 바퀴 뱅글뱅글 돌리시다 보면 정확하게 이번에는 코수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 빼뜨기까지 딱 해주셔서 마무리를 하고요. 총 저희는 여기 한길긴뜨기 무늬단처럼 3단까지 올라가고 짧은뜨기까지 딱 해서 가지고 올게요. 지금부터 여기 한길긴뜨기 무늬단 하나, 둘, 3단 하고요. 짧은뜨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여기 V자 요 부분은 저희가 시작을 같이 할 테니까 짧은뜨기 단까지 마무리를 해서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지입니다. 짧은뜨기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이번에 여기 두길긴뜨기 무늬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뜨시는 거 아니고 저희는 다시 뒤편으로 사슬 없이 전 사슬 뜬 거 아니에요. 사슬 뜨지 않았고 편물을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편물을 뒤집으셨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코에 바로 들어가셔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사슬 6개를 바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무늬 그대로 계속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저랑 같이 하셨던 것처럼 마무리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요. 이 부분 마무리 부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헷갈리시거나 한 번 더 보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 마무리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마지막 요번에는 코수가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무늬까지 딱 떠서요. 저희는 여기 마무리 부분은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연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슬 두 개 떠주시고요. 이 부분에 이제 연결을 해야 하니까 일단 두길긴뜨기로 시작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당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빼뜨기 하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코에다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코에 들어가서 사슬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무늬까지 끝났고요. 저희가 세 번째 무늬까지 할 건데
요 두 길긴뜨기 단만 이렇게 돌려서 할 거고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단을 올라갈 때는 삿을 하나를 하고 편물을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왼쪽에 보이는 여기 이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 큰 구멍에는 짧은뜨기가 3개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짧은뜨기 3개입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여기 마지막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3개까지 모두 해주시고요. 여기 모두 하셨다면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짧은뜨기 단 완성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제 짧은뜨기 단이 완성되셨다면 이 위에 단 저희가 한길 긴뜨기 단을 뜰 건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코에 이동을 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4개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시고 이렇게 두 번째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또다시 사슬 하시고 한 칸 띄우고요. 또다시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슬 하나와 한길 긴뜨기를 한 칸씩 띄우면서 해주시는데 여기 끝부분까지 해주시는데 하시다 보면 저희가 한 칸 이동한 것 때문에 코스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여기 마무리하는 부분에 잘못해서 코스를 좀 줄이게 돼버리는 그런 요인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끝부분까지 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떠서 마무리는 하지 마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길 긴뜨기 단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모두 떠서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 부분 저와 동일하게 되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이 부분에도 한 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떠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한 코 띄우고 이 부분까지 떠주셔야 마무리가 정확하게 된 거고요. 우리는 여기 이 부분 마무리 해볼게요. 사슬 기둥 코에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큰 구멍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코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 저 사슬 한 개 덜 했네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위에 지금 이 부분을 또 할 거예요. 지금 여기 한길 긴뜨기 무늬와 여기 짧은뜨기 단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한 번에 가지고 올게요. 이 부분은 충분히 달라지는 점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떴던 그대로 모두 떠서 짧은뜨기 단까지 마무리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랑 여기 이 부분 마저 떠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같이 시작할게요. 짧은뜨기까지만 해서 가져오세요.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 짧은뜨기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는 편물을 돌려볼게요. 편물을 돌려서요. 여기 왼쪽에 바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슬 6개입니다. 하셨다면 원래 처음 코, 저희가 사슬 6개 떠는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다시 4코 띄우고요. 이렇게 이 방법 아시죠? 밑에 저희가 무늬했던 단 그대로 한 바퀴 돌려서 여기 마무리까지 딱 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모두 떠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 뒤로 돌려볼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고요. 이제 사슬 구멍마다 3개씩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3개를 해주었고요.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다시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3개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쭉 돌려서요. 마지막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3개를 모두 해주시고 바로 첫 코에 빼뜨기까지 해줍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요. 저희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여기 짧은뜨기 끝까지 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 하고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슬 4개를 떠주세요. 이번엔 한 길긴뜨기 무늬단을 뜰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코 띄우고 한 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한 코 띄우고 또 한 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길긴뜨기 무늬단을 원래 저희가 했던 만큼 하나, 둘, 셋, 세 번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짧은뜨기까지 해주세요. 여기 지금 한 길긴뜨기부터 하나, 둘, 셋 하고 그 위에 짧은뜨기까지 딱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정지입니다. 여기 짧은뜨기까지 모두 떠서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저희는 소매 기장을 모두 떴고요. 여기서 짧은뜨기 두 단을 더 뜰 건데 같은 방향으로 안 뜨고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슬 하지 않고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한 단만 뜰게요. 자, 요렇게 사슬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물을 뒤집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코에 바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서요.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여기 들어갔던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코를 이동해 왔으니 여기 이동하기 전에 코까지 모두 여기까지 다 뜨시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이 단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모두 뜨고 마지막 부분, 마지막 코까지 유의하셔서 뜨시고 첫 코에 빼뜨기에서 마무리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빼뜨기 해서 마무리를 해서 가지고 오셨다면 저희는 여기서 또다시 편물을 한 번 더 뒤집어 볼게요. 저는 사슬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왼쪽으로 가셔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빼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또 한 바퀴 뱅글뱅글 돌려서 여기 마지막 코, 저희가 이동했는 코 여기에 꼭 들어가셔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하셨다면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는 소매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 부분 마무리하고 저도 마무리 부분 아실 테니까 이 마무리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끝까지 여기 빼뜨기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서 가위로 커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커팅해 주시고 실을 마무리 지어 주세요. 꼭꼭 당기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소매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매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는 앞섭, 그러니까 단추 구멍도 만들어 보고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모두 다 짧은뜨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시냐면 저희 밑단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저희 지금 자켓에, 가디건에 제일 밑단이거든요. 여기 제일 밑단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이렇게 옆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쭉 돌려서 한 바퀴를 쭉 돌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을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오시고요.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시작했던 구멍이 보일 거예요. 여기 구멍에 들어가 볼게요. 실은 저는 같이 이렇게 잡아서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구멍에 들어가서요 실을 땡겨 오시고 사슬 하나 뜨시고요 이 구멍에다가 바로 짧은뜨기 할게요. 실도 좀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요 또다시 저희가 여기 짧은뜨기 단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고요 여기도 짧은뜨기 단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저희는 총 3단의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저는 3개를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한 단마다 한 개씩 해준 모습이고요. 저는 한 길이뜨기가 나타나면 짧은뜨기를 2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2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은 해주지 않고요. 또다시 한 길이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또다시 옆쪽에 한 길이뜨기에다가 또다시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단에다가 저희는 짧은뜨기를 할게요. 여기 두 길이뜨기 부분에는 짧은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단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다시 한 길이뜨기 부분에는 짧은뜨기 두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 어디까지 떠주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쭉쭉 여기 어디죠? 여기 라운드 되기 바로 전에 두 길이뜨기 부분 요 V자 부분이 있거든요. 라운드 되기 전 바로 요 부분에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든 이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올라가거든요. 짧은뜨기 단에는 짧은뜨기, 한 길이뜨기 단에는 짧은뜨기 두 개, 두 길이뜨기 단에는 짧은뜨기 세 개 이런 식으로 쭉쭉 다 같이 올라와 주시고 여기 라운드 바로 전 여기 두 길이뜨기 부분에만 여기까지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는 또 같이 라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여기 라운드 바로 밑에 부분까지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단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3개 해주시고요. 이제 윗단에 보시면 여기 사슬로 되어 있는 한 길이뜨기 시작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에 기둥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한 길이뜨기 기둥에 코가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코를 넣어서 진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쭉쭉 코마다 한 개씩 넣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코 부분에 여기 뭔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코 보이는 코에도 하나 더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기둥에다가도 저희가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기둥이고요. 여기 연결 부위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여기 보이는 기둥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고요. 또다시 위쪽에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여기 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또 짧은뜨기 하나 옆부분에 모아뜨기 부분에도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옆쪽에 지금 저희가 연결된 부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 단이 나올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두 길이뜨기 여기 사슬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4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4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연결된 부분은 뜨지 않고요. 바로 짧은뜨기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모아뜨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짧은뜨기, 여기 이 부분에는 이제 짧은뜨기 2개 해주세요. 기둥에다가. 그리고 윗부분에 모아뜨기 코 부분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또 기둥이 보일 거거든요. 여기 기둥에도 짧은뜨기 2개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아뜨기 코가 보이는 부분에 여기 부분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다 와가요. 자, 이 위에 모아뜨기 기둥에도 짧은뜨기 2개 해주시고요. 코에도 모아뜨기 코에 지금 이렇게 모아뜨기 코 부분에도 하나 해줬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단에도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두 길긴뜨기 부분에는 짧은뜨기가 4개입니다. 자, 짧은뜨기 4개까지 뜨셨다면 이제는 이번에는 코에 뜨지 않고요. 위쪽에 짧은뜨기 단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로. 자, 그러면 여기 어깨 부분 넘어갈게요. 여기 어깨 부분에 사슬 부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해주시고요. 세 개째는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바로 왼쪽에 보시면 코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바로 거기에도 같이 들어가서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뒷부분은 모두 모아뜨기로 갈 거예요. 두 코 모아뜨기로 갈게요. 자, 하나, 두 번 이렇게 올려서 모두 모아 떠주시고 또다시 옆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이에요. 하나, 둘 들어가서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또다시 하나, 둘 모아뜨기 해주시고요. 또다시 하나, 둘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모아뜨기를 모두 어디까지 하냐면 저희 어깨 나오기 바로 전까지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어깨 부분 표시가 나잖아요. 어깨 부분이 나오기 전에 어깨 부분 나오기 바로 전 모아뜨기까지 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같이 해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자, 여기 저는 여기 어깨 근처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어깨 근처까지 뜨시다 보면 아까와 다르게 한 코가 조금 남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 하나로 떠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코와 어깨에 있는 이 기둥이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어깨 부분 기둥하고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어깨 기둥 쪽에 짧은뜨기를 두 개를 더 해줄게요. 그 다음부터는 앞쪽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 짧은뜨기 단에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코로 보이는 좀 이렇게 커다란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서 저희는 짧은뜨기 4개를 할게요. 이렇게 4개를 하셨다면 여기 짧은뜨기 단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모아뜨기 부분에는 코에 들어가 줬었잖아요. 코에 들어갔고 기둥에는 짧은뜨기 2개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모아뜨기 코에 들어가 주시고 또다시 기둥에 2개 해주시고요. 또다시 모아뜨기 코에 들어가 주시고 모아뜨기 부분에 여기 제일 옆에 부분에 제일 옆부분에 여기에 기둥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2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셨다면 여기 짧은뜨기 단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길긴뜨기 단이 나오면 이제는 그냥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4개만 할게요.
그리고 짧은뜨기 단이 나왔을 때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단 부분에 짧은뜨기를 하셨다면 바로 밑에 여기 코처럼 부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도 지금 이렇게 코처럼 보이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도 하나,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모아뜨기 부분에 여기도 코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기둥에는 저희가 짧은뜨기 두 개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또 모아뜨기 부분에 코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부분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기둥에도 짧은뜨기 두 개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부분,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 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제부터는 쭉쭉쭉 짧은뜨기 해주시는데 이렇게 코마다 한 개씩 해주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코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마지막 코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코를 남겨두시고 여기에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은 여기 기둥에다가 저희가 짧은뜨기 두 개를 할게요. 이렇게 기둥에다가 두 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여기 단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이 면으로 갈 거라서 이 면 부분은 아까와 동일하게, 처음과 동일하게 모두 떠주시면 됩니다. 모두 떠주시고요. 저희는 이 부분, 끝부분, 이 부분에 끝부분까지, 이게 짧은뜨기 단이 3개 있으니까 짧은뜨기 3개까지 딱 하시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올리셔서 짧은뜨기를 한 코마다 한 개씩 쭉 해서 또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면 저희가 여기 끝에까지 갔다가 끝에서 여기 지금 두 길 긴뜨기 부분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 올라와서 여기 두 길 긴뜨기까지 올라오시면 그때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밑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여기까지, 여기 두 길 긴뜨기, 여기 짧은뜨기 세 개까지 저는 지금 두 단째 해서 요만큼 올라왔고요. 이제 짧은뜨기 단에 저희가 아까 짧은뜨기 세 개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두 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세 개를 찾아서 하나, 둘, 셋 하셨다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한, 여기 보시면 한 코에 짧은뜨기 세 개가 들어간 게 이렇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는 저희가 짧은뜨기 하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세 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갔으니까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또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현물을 살짝 돌리셨다면 이제는 여기 한 코마다 한 개씩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넣어 주시냐면 저희는 이 부분을 변동 없이 한 코마다 한 개씩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라운드 부분도 하시고요. 여기 등판 부분 뒷부분도 한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운드 앞쪽에 또 보이거든요. 여기 라운드 부분도 해주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반대쪽 여기 라운드 부분에도 짧은뜨기 단이 있잖아요. 짧은뜨기 단의 여기 코 세 개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짧은뜨기 단의 코 세 개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 기둥에 짧은뜨기 두 개까지만 한 코당 한 개씩 이렇게 모두 진행해서 여기까지 해오시면 저랑 같이 이 부분은 또 단추 구멍을 만들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여기 기둥에 짧은 뜨기 두 개 되어 있는 부분까지 2단째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 모서리 부분을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여기 짧은뜨기 단에 짧은뜨기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단추 구멍을 만들 건데요. 지금 들어간 코에 두 코를 더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자,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단추는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의 단추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화려하고 큰 사이즈라서 단추를 두 개만 달 생각이고요. 두 개만 저랑 똑같이 이렇게 큰 사이즈의 단추로 두 개만 다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작은 사이즈 하시는 분들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사슬 3개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짧은뜨기 떴던 코에 하나, 둘,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셋, 넷, 네 번째 여기 안에 두 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알이시는 거예요. 이 사슬만큼. 그래서 저희는 사슬 3개를 했으니까 여기 저희가 짧은뜨기 했는 코에 짧은뜨기가 두 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옆 코 세 개째지요. 그렇게 하면 여기 요 부분 여기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간격은 24개씩 띄워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뜨신 이 짧은뜨기부터 해서 쭉 24개 뜨시고 사슬 3개 하시고 3코 띄우고 또 4개째 짧은뜨기 하시고 또 짧은뜨기 했는 그 코부터 24개 띄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시면 단추가 5개 정도 나올 거고요. 마지막 부분 여기 저희 한 요 정도는 한 요 정도쯤에서 마지막 여기 바로 전 요 정도쯤에서 단추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뜨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이렇게 단추 구멍이 작은 거 전체적으로 붙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큰 단추를 달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짧은뜨기 한 것까지는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사슬을 6개를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정도 떠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코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냥 코로만 세알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예요. 지금 짧은뜨기 했는 코 말고요. 왼쪽에 요 코로만 세알이셨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리 없이 빠져나오죠?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21코를 갈 거예요. 자, 지금 코까지 포함해서 21코를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21번까지 왔고요. 저는 여기서 사슬 6개를 떠볼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6개를 떴다고 해서 여기서 6개를 떠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너무 구멍이 커졌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서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슬을 좀 넉넉하게 떠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는 코까지 세알여서 넉넉하게 떠줬던 거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하시게 되면 구멍이 이 정도 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한 4개 정도만 할게요. 자, 사슬 4개까지 돌아왔고요. 여기서 지금 떴는 코 말고요.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네코 띄우고 다섯 코째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어요. 자, 단추를 대보실 때는 한 번씩 끼워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끼웠을 때딱 이렇게 나오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슬 4개로 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저는 단추 구멍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추 구멍은 이렇게 두 개만 할 거고요. 저랑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랑 똑같이 짧은뜨기를 끝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작은 단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개 정도 배치하실 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사슬 세 개씩만 해서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똑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처음 구멍에서 여기 두 번째 구멍까지 21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추가 다섯 개 정도 배치되시는 분들은 여기 처음 구멍에서 두 번째 구멍까지 24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추까지도 24개씩 똑같이 가시면 돼요. 자, 저희는 그러면 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달라질 테니까 여기 끝까지 짧은뜨기를 떠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정지입니다. 자, 여기 끝부분까지 저는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을 돌려서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올려주시는데요. 어디까지 하시냐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단추구멍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여기 단추구멍이 두개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단추구멍에는 저희가 사슬 개수만큼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추구멍이 나타나면 여기다가 사슬 개수 하신 만큼 저는 네개 했으니까 짧은뜨기 네 개고 여기 위쪽에는 사슬 6개 했으니까 사슬 6개고요. 그런데 여기 3개 하신 분들 있죠.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3개 하신 분들은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 3개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한 코당 한 개씩 짧은뜨기 해주시면서 여기 단추 구멍에는 사슬 개수만큼 여기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모두 하고 실까지 마무리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정지입니다. 저는 모두 마무리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제 우리는 라운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조금 라운드가 예쁘게 마무리되셨나요? 세탁을 하시고 나면 조금 더 고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진행한 저희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소매를 조금 통을 넓게 했기 때문에 팔이 좀 가늘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주 단추를 이렇게 했지만 평범하게 작은 자개 단추라든지 나무 단추로 하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 바로 전에 나오는 실의 굵기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이렇게 설명드린 건 제가 지금 이 떠는 실 자체가 지금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실을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린 거기 설명해 보시면 실의 굵기와 실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점 조금씩 참고하시고요. 제가 뜬 실은 요거는 100% 면이고요. 가장 비슷한 실을 찾으셔서 뜨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실을 찾으셔서 굵기만 비슷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떠서 이번 여름 예쁘게 한번 입어보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제가 어떤 게 될지 지금 픽스 중이라서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주에 돼봐야 알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이만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